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혜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선발 종목입니까? 아, 오늘은 하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브 같은 경우 그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 이어서 내년 같은 경우 그 동종업종 내에서 가장 큰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노이즈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는 그 계속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며 상승하는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사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위버스의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 하이브의 또 다른 수익 기대되는 수익 구조인 위버스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엔터업 중에서는 내년에 이익 성장, 이익 회복 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4분기부터 동사가 그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의 그 음반 발매가 시작이 되고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연 목액 수도 늘어난다라는 점, 여기에 말씀드린 위버스도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다사다난했던 하이브의 그 한 해였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회복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전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이 저점인 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약간은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만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24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다 말씀하셨고 목표가 24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